위대용도사 김종일 동지께서 김일성 총합대학의 새로 건설된 수용관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김일성 총합대학의 새로 건설된 수용관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 동지, 김기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장성택 동지, 박남기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참사 박명철 동지, 조선인민대장 현철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수일 동지를 현지에서 김일성 총합대 총장 송자립 동지, 당 책임비서 김태희 동지를 비롯한 대학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동지님을 새하 모시는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장이 수용관 건설 과제를 성과적으로 끝낸 데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색있게 건설된 수영관은 오버이 장군님께서 김일성 총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에게 안겨주신 은정 깊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오버이 장군의 직접적인 발기에 따라 건설된 수영관은 대규모의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가지고 있으며 교직원 학생들이 충분한 체력 훈련과 문화 휴식을 할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 경기도 할수 있게 높은 급의 설비들 꾸려지고 각종 경위 시설들이 현대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군인 건설들은 후대들에게 제일 좋은 곳을 안겨주시려는 오버이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혁명적 구동신을 높이 발휘하여 방대한 건설 공사를 단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수영관이 일점으로써 김일성 종합대학은 주체 교육의 최고 전당으로서의 체모를 더욱 완벽하게 갖출 수 있게 됐으며 대학생들은 고마운 사회주의 교육 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됐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건물 형성과 내부 구조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수용관의 외부와 내부를 장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건설 정령과 기술 장비 상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수용관은 설계도 잘 되고 시공의 질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됐을 뿐 아니라 모든 설비들이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갖춰졌다고 하시면서 후대들에게 물려올 또 하나의 귀중한 제보를 마련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완전 무결한 수영관의 우대를 보나 건설자들의 지성이 잘 알린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언제나 선봉적 역할을 수행한 부대의 군인 건설자들이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짧은 기간에 최상급의 훌륭한 건축물을 일조세운 데 대해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모든 조건이 완비된 훌륭한 수영장과 물놀이장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대학생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는 현대적인 수영관에서 마음껏 체력을 단련하고 충분한 문화 휴식을 할수 있게 됐다고 하시면서 기쁨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당과 형의 무한히 충직한 우리 대학생들은 조국의 부동포를 위하여 1분 1초를 아껴가며 배움에 열중하여 있는 나라의 보배들인 것만큼 잘 키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후대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제 하나이므로 우리 당은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위한 일이라는 엉망금도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하시면서 청소년들을 하여 평양시에 세계적인 스키장과 물놀이장을 건설할 때에 대한 크나큰 배려를 또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는 선군시대를 대하는 건축물들을 많이 일떠세우기 위해서는 설계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인체공학적 요구를 필요한 과학성의 원칙과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시대적 미감을 보장하는 실질주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하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수영은 사람들의 건강과 체력 단련에 좋은 운동이므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시면서 수영관들이 운영해서 나서는 과학과 방도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수영관을 돌아보신 후 용남산 지구에 광활하게 펼쳐진 대학촌의 전경을 부감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용남산 마루에 어연히 서사있는 본교사를 중심으로 규모있게 일어선 교사들과 기숙사, 도서관, 체육관을 비롯한 각종 교육교양시설들을 바라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창립된 진정한 인류대학인 김일성 종합대학이 오늘은 세계 불치대학으로 전변됐다고 하시면서 근로인민의 아들, 딸들이 마음껏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주체 교육의 최고 전당인 명망론 김일성 종합대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은 지난 60여 년간 간관 혁명투쟁의 불길 속에서 수많은 혁명인재를 키워내므로써 나라의 민족관부 육성 방침과 온 사회의 인테리어 방침을 실현하는 데로 중추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으며 과학연구 사업을 적극 보여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한 참으로 공로가 큰 대학이라고 하시면서 대학이 이룬 빛나는 미훈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와 김성일 동지께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은 만년 대계로 밀려줄 민족 본영의 귀중한 재부라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도서관을 비롯하여 대학을 전망성 있게 뿌리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기 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수령의 존엄을 모신 대학의 존엄과 영예를 더 높이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김일성 공학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은 현대적인 수영관을 마련해 주시고 친히 현지에 나오시어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한없는 사랑과 우정을 부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교육교양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습니다. 위대한 여자 김성일 동지의 해같은 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수영관은 청소년들의 행복의 풍전으로 이 땅에 일떠선 수많은 건축물들과 더불어 어버이 장군님의 크나큰 응답을 대를이어 길이 전하며 영원히 솟아 빛날 것입니다.